그런 식으로 진짜 미친 듯이 했었어. 그냥 거의 미친놈이네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진짜 딱 이 그랑프리 했을 때 이 느낌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형. 안녕. 운동 뭐 잘 하셨나요? 운동 잘했지. 오늘 운동 잘 됐어. 저번 영상 보니까 형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20살 초반에 맨부 운동 있잖아요. 그 시절 몸을 되게 궁금해하고 풀어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나도 봤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형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형의 몸의 변천사, 성장기를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거 보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과 뭐 그때 몸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시절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더 파이팅이라는 말을 되게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복싱 체육관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다녀볼까? 그래서 처음 복싱장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지는 원래 한 6개월 정도 다녀놓고 저한테 제가 처음 가는 거니까 같이 다니자 해놓고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스파링을 저랑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복근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진짜 구라스들일 수도 있는데 나 진짜 이게 구라가 아니거든? 진짜 나 한 개 하루에 막 한 번에 300개씩 했어. 그래서 300개는 좀 구라 같은데. 아 진짜 300개 했었어. 아 근데 그거를 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동무 짧게 해가지고 막 쪼까짝까짝 했었는데 내가 깔짝춤 그때부터 시작이긴 해. 알겠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이때도 풀업을 하고 계셨네요. 이때도 풀업을 하긴 했어. 근데 그때 이때까지만 해도 몸을 만들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이제 진짜 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턱걸이, 푸시업 이런 것들을 이제 복싱을 하면서 열심히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지금에 와서 좀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헬스는 풍근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몸을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기능적인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둬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고등학교인데 이때부터 제가 조금 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저희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 중에 헬스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헬스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희 학교가 남학교고 그렇다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때부터는 특히 몸에 좀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턱걸이랑 푸시업 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막 강도도 올리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있었어. 복근만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제가 어깨가 넓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에서 좀 약간 뿌듯함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몸을 열심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턱걸이랑 푸시업을 엄청 빡세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루틴을 어떻게 돌렸었냐면 처음에 턱걸이 60개, 스파이더맨 푸시업 12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트에 이제 턱걸이 40개, 스파이더맨 푸시업을 아마 80개인가? 60개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세트부터는 턱걸이 20개, 스파이더맨 푸시업 60개인가? 40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16세트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좀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근데 19살 때 보니까 지금 저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때 진짜 내가 운동도 엄청 강도 높게 했었고 이때는 그리고 진짜 내가 거의 정신병자였단 말이야. 운동에 대해서 약간 강박증처럼 있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학교를 잘 안 나가고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턱걸이랑 푸시업을 하고 학교에 갔어. 일단 내가 일어나서 밥 먹고 소화되고 그리고 나서 턱걸이랑 푸시업을 26세트를 하질 않으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이 턱걸이랑 푸시업이 끝나면 거의 5교시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밥도 잘 안 먹었어. 그래갖고 학교에 가가지고 급식 한번 먹는 거 빼고는 내 집에서 닭가슴살만 몇백 그램만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이제 단백질 섭취는 좀 꾸준히 해주면서 이제 몸을 만들기 시작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 이때 이제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이야기 나와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전 맨몸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또 이게 제가 또 대학교 연영과를 나오다 보니까 군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군기 아닌 군기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전 운동을 안 하면 학교를 갈 수도 없는 새끼였기 때문에 아 진짜로 운동을 하나 못 나갔다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3학기 다녔거든요. 3학기 전부 다 학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두 번째랑 세 번째 이것들이 내가 20살, 21살 때일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21살 초반 때까지는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몸을 보면 좀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22살 중반기까지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개곡대가 헤어지기 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몸이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제가 이별을 하고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 조금 크게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약간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잠도 거의 못 자고 한 달 정도간을 밥도 잘 못 먹고 이러니까 저를 패려고 복싱장에 데려갔던 그 친구가 마침 그때 또 헬스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너 옛날에 운동하던 것처럼 좀 열심히 해보면 뭐 좀 잠도 잘 자고 하지 않겠냐, 같이 운동이나 하자, 헬스하는 거 재밌다, 내가 알려준다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 웨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스 시작 완전 초창기인데 처음에는 제가 막 거기 헬스장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인바디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티를 받고 이랬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또 저도 이제 맨몸 운동하면서 몸도 좀 좋다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제 맨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한 한 달차쯤 됐을 때 제 처음 인바디를 쟀을 때가 근육량이 한 43 정도 나왔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알겠지만 팔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빈약하지만 뭐 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맨몸 운동을 통해서 되게 잘 만들어 놨었어요. 이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웨이트를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몸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헬스 시작하고 대략 얼마쯤 된 거예요? 길어야 한 3개월? 헬스장 다니고 3개월을 운동했는데 이 몸인 거예요, 이때? 그치. 이 전에도 이미 되게 몸이 좋았고 이때 당시에 뭐 운동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막 그렇다 보니까 막 엄청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또 휴학도 했었고 할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때는 진짜 한 5시간씩 헬스장에서 노가리 깠습니다. 그냥 노가리 까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잘 맞는 거 있으면 막 해보고 그리고 이때는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탄수화물 거의 안 먹었어. 근데 이제 내가 헬스를 하면서는 쌀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 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난 우리는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쌀밥도 먹어야 되고 뭐 고구마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지면서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아. 제가 그러면서 좀 몸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3살로 넘어가면서 첫 대회 저에게 그 이 헬스의 길로 접어들게 했던 그 시기가 이제 23살인데 그때는 그래도 제가 조금 전보다는 뭐 솔직히 이때 동동 개판으로 했어.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밀고 당기면서 하면서 몸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탄수화물에 대한 이해도는 생겼던 상태였고 주변에서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회 한번 나가봐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됐는데 사실 뭐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대회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막 이런 피트니스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 사도 몸이 좋다고 하니까 대회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또 이게 우물한 개구리가 무섭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세상에서 몸 제일 좋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첫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진짜 이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 대회장 갔을 때 아 세상에 몸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23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워낙 제가 몸을 좋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갖고 주니어에 솔직히 올라가면서는 그래도 1등은 하겠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내가 1등 하겠지 이 생각이 있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운이 좋게 제가 1등을 했어요. 이제 또 그 1등을 하면 그랑프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지크 종목으로 전 출전을 했었는데 숏, 미디움, 톨 그리고 주니어 이렇게 체급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주니어는 23살 미만 초심자 같은 느낌이고 이제 숏, 미디움, 톨은 이제 나이 상관없이 키로 따라 나누는 체급이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명씩 모아가지고 이제 그랑프리전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근데 나 진짜 예상을 못했어. 왜냐면 그랑프리전에 올라오셨던 분들이 몸이 진짜 다 좋았거든.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제가 딱 그랑프리를 하게 되면서 아 이것이 하늘이 정해준 내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어린 나이에 막 대회 처음 나가가지고 그 몸 좋은 수두룩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1등 중에 1등을 한 거야. 내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동스러워. 일단 대회 참가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네, 기억에 과장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진짜 많았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바로 헬스에 대가리를 꼬라박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바로 다음 대회 준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나가게 돼요. 저는 까만 피부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하얀 피부를 되게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운동에 모든 걸 갈아 넣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첫 태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라스베가스 갔을 때 주니어 체급에서 또 1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게 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진짜 딱 이 그랑프리 했을 때 이 느낌은 진짜 지금도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막 울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약간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자 이제 24살인데 이때는 아마 제가 베가스만 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건 주니어에선 1등을 했는데 오픈 체급에 올라가서는 제가 입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일을 좀 바득바득 갈면서 17년도에 다시 한번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라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매일매일 365일 진짜 거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관절이 아프든 뭐 어떻든 간에 진짜 그냥 매일매일 운동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의 1년을 보내고 제가 또 이제 베가스에 출전을 했죠. 이때 하루 운동 두 번 기본 베이스 거기에 식단 매일매일 지켰고 또 이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단백질 양이나 탄수화물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대중으로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때는 제가 닭가슴살을 하루 1.8kg씩 먹었습니다. 300, 300씩 6개를 먹었어요. 단백질이 엄청 과도했던 거였는데 그냥 일단 많이 먹었습니다. 체중이 너무 안 오르니까. 만약에 하루를 살다 보면 이제 6개를 먹으려면 15시간이 최소한 필요하잖아요.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먹는다 그래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뭐 친구도 만나게 되고 식단 타이밍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딱 밥을 마지막 끼니를 먹고 그러면 3시간 뒤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시간 뒤에 일어나서 닭가슴살이랑 햇반 다시 먹고 그리고 다시 자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진짜 이때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했던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대회를 나갔을 때 또 제가 그 주 종목은 피지크였는데 모델 종목에서만 입상을 하고 피지크 종목은 입상을 못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진짜 멘탈이 완전히 깨졌었지. 진짜 내 영혼을 갈아 넣었었거든. 나 그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러고 나서 제가 완전히 이제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제가 이제 25살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몸이 2018년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멘탈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가 Y9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다시 제가 멘탈을 잡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팀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정말 또다시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해에 들어서는 대회 때까지 일반식을 거의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치팅데이 이딴 것도 없었던 것 같아. 형들이 나한테 맨날 쌀밥준이라고 그랬어. 쌀밥준 맨날 닭가슴살이랑 햇반을 항상 들고 다녀. 그게 내가 이제는 23, 24 때부터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때 진짜 완전 절정. 술자리에 가도 난 술 한 모금도 안 먹고 마무리할 때까지 닭가슴살 햇밥만 들고 버티고 여자를 만나도 그때 당시에 나 그냥 항상 닭가슴살 들고 가서 먹고 그런 식으로 진짜 미친 듯이 했었어. 그냥 미친놈이네요. 그리고 아 이때부터는 그리고 제가 식단을 1200 닭가슴살을 많이 줄여요. 탄수화물도 줄이고 근데 그러면서 몸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이때는 제가 어떻게 운동을 했냐면 아침에 한 12시쯤 일어나서 제가 식단을 한 끼 때려요. 그런 다음에 바로 운동을 갑니다. 대근 운동을 하나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밥을 한 끼 먹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또 이따가 소화가 되면 두 번째 운동을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운동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또 밥을 먹어요. 그럼 세 끼가 됐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잠깐 쉬다가 그 팀이었던 친구랑 같이 대회를 나갔는데 그 친구랑 또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미친 듯이 돌렸어요. 그러면서 제 18년도 대회 출전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몸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제가 대회 체중이 90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제 대회 체중은 한 83kg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82, 83 정도? 2017년도 24살 때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은 제가 2018년도 몸이 제일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도 몸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약간 사이즈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96kg라는 체중을 돌파를 했던 때예요. 2019년입니다. 그게 2018년이 아니라 19년도 때 제가 이때 또 다시 한번 묵혀보자 해서 또 다시 그때부터 또 열심히 벌크를 해서 처음으로 96을 찍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때 대회 체중이 아마 85, 86 정도 됐을 거예요. 좀 다이어트가 덜 돼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몸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이어트가 좀 덜 되긴 했는데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좀 가장 원하는 형태에 근접했던 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근데 마이애미가 진짜 지옥이었던 게 존내도. 그리고 제가 이 마이애미 출국하기 전에 밤에 PC방에서 밤을 새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스킨이 엄청 떴어요.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는 대회였다. 19년도는 제가 이제 마이애미를 딱 뛰고 그 다음부터 운동을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27살 UNFP에 27살 때야 내가? 28 아니야? 이때 아마 11월 연말쯤 했을 거예요 이게. 맞아 11월이었어 날짜는 기억해. 이때 당시에 이제 막 몸이 녹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때는 운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일단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었고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때는 진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동도 잘 안 하고 잘 안 챙겨 먹고 그래서 그때 영상들 보면 좀 몸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추럴한 막 운동을 안 해도 몸이 안 빠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한번 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보신 다음에 쉬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88, 7 이 정도 유지를 하다가 6주 전에 얘기를 듣고 5주 전부터 제가 이제 대회 준비를 딱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급하게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잘 챙겨보니까 체중이 살짝 올랐다가 빠져가지고 이때 대회 체중이 한 82, 3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실 다이어트를 다 못한 상태였죠. 시간도 너무 급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이 한여름날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마지막 대회가 끝이 난 거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쌓아 올렸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되게 허무한 기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돌이켜 봤을 땐 허무하다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몸도 몸인데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막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도 그렇고 진짜 이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제가 27살 UNF 나갈 때까지의 이제 당시의 컨디션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28부터 지금까지 제가 거의 28에는 운동을 아예 내려놨었어요.
이제 막 뭐 유튜브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집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막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진짜 운동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28부터 9 초반 때까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헬스장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막 방송도 찍게 되면서 그때 좀 이제 제가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진이 아마 그때일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해 들어가면서 지금 그래도 90kg 넘었죠. 평치가 90이 넘어가는 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지금의 몸이 막 그렇게까지 아직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저는 90한 3, 4kg 이상은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의 몸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 텐데 지금부터 이제 몸을 다시 열심히 올려서 한 95, 6 정도를 맞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대회를 출전을 하는 게 내년 4, 5월 정도로 보고 있고 이번 대회 때는 UNF 때랑은 다른 진짜 좀 잘 만든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보다는 나이도 좀 높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준비를 하지만 전 2018년도의 몸보다는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을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키스토리나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나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몸을 만들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